아무것도 하지 말고 콩나물하고 고기 살짝 볶아가지고 밥하고 비벼도 돼요. 웬만한 비빔밥 울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옥사부TV 여경옥입니다. 제가 오늘 옛날에 그 요리 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로 주방에서 좀 많이 먹던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콩나물볶음인데요. 근데 콩나물볶음이 되게 맛있어요. 한번 그 콩나물볶음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쉬워요. 그냥 뭐 콩나물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좀 들어갔어요. 고기랑 콩나물, 마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게 쉽구나, 맛있겠구나 생각될 겁니다. 한번 재료하고 소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재료. 말 그대로 콩나물하고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저또 마늘도 두 개. 준비가 됐습니다. 재료는 뭐 이거 콩나물 뭐 다듬을 필요 없죠.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니까 좀 다듬어서 나오니까, 물론 이렇게 좀 못생긴 대가리는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마늘은 그냥 다진 마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콩나물 볶음에 전혀 썰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늘이라도 좀 썰려고 통마늘 준비했습니다. 자, 마늘은 고기랑 같이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고, 소스도 아주 쉬워요. 또 굴소스가 들어가고, 일단 이거는 좀 매콤하게 볶아요. 그래서 고추기름으로 볶는데, 양념은 굴소스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청주, 이거는 뭐 참기름인데 참기름 좀 넣으셔도 되고, 그냥 고추기름으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바로 한번 볶도록 할게요. 콩나물을 너무 은근한 불에 볶으면 이게 약간 그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냥 센 불에 확 볶아버립니다. 자, 고추기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랑 마늘. 사실 현장에서 볶을 때 기름 이거보다 많이 넣어요. 왜냐면 불이 세니까. 근데 집에서는 불이 약하니까 한 3큰술 정도 하죠. 현장에서는 뭐 5큰술, 6큰술 이상 또더 들어갑니다. 자, 먼저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 볶는 동안 팬이 뜨겁게 달궈지겠죠? 콩나물 볶음은 약간 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이게, 네, 청주. 청주 넣고 바로 콩나물 넣고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양념은 굴소스 하나만 넣으면 돼요. 콩나물 볶을 때 불은 끄지 마세요. 그냥 계속 볶아주시면 됩니다. 콩나물 요거는 대략 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되죠. 기름을 넉넉히 넣기 때문에 여러분 불 줄이시면 안 돼요. 불 줄이지 말고 그냥 센 불에다가 계속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볶으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제가 접시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담기 전에 뭐 이거는 아까 참기름도 있었고 고추기름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고추기름 대신 참기름을 조금만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내도록 할게요. 집에서 밥하고 먹을 때는 여기다가 물을 반컵 정도 넣고 살짝 한번 끓여주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저는 그냥 이대로 볶음만 고기랑 같이 콩나물을 볶아냈습니다. 콩나물 볶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왠지 국수 같죠? 그냥 콩나물만 볶으면 사실은 맛이 좀 덜한데, 역시 고기를 넣으니까 맛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요, 덮밥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밥하고 비벼 먹어도 제가 보장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콩나물하고 고기 살짝 볶아가지고 밥하고 비벼도 돼요. 웬만한 비빔밥 울고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어렸을 때 주방에서 한참 일할 때 주로 이제 그때는 직원 식당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주방에서 맨날 반찬을 했거든요. 약간 중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중국식이기도 하고 한국식이기도 한 그런 반찬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콩나물 볶음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옛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